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지난주에도 3천만 원이죠. 아직 3천만 원입니까? 예? 사 그만하시겠어요? 파산 절차를 밟는 거니까. 처분하면 회사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요, 네. 오늘 소개할 회사는, 와, 미녀들이 많은 회사입니다. 4명의 미녀들이 만든 회사고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이 회사가 유기농 생리대로 미국의 아마존닷컴 있죠. 아마존닷컴. 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닷컴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한인, 네명 모두 한국 사람이고요. 한국 분들이 만들었어요. 유기농 생리대로 미국의 아마존을 정복한 한인 당대성 창업가들인데, 네. 뭐, 오늘 얘기하는 회사는 뭐냐면, 이 여자분들 소개하려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아마존에서 성공을 했거든요. 아마존닷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소개했습니다. 회사 이름이 뭐냐면요. 라엘이라는, 라엘. 회사명이 제품명입니다. 라엘. 라엘이라는 회사고요. 이 라엘은 리얼을 약간 바꾼 라엘로 바꾼 거지. 라엘. 리얼에서 이아이를 바꾼 거예요. 유기농 생리대로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생리대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아마존은요, 아마존이라는 쇼핑몰이 되게 어떤 점이 되게 틀리냐면, 아마존 하면 우리나라에 뭐 옥션이나 지마켓하고 비교하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아마존닷컴은 제품을 산 사람만 그 제품에 대한 후기를 쓸수 있는데, 후기를 한 번밖에 못 써요. 한 번밖에 못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아마존에 올라온 후기에 대한 신뢰감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옥션이나 지마켓이나 이런 11번 가면 사실 물건을 사지 않은 사람들도 댓글 달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이제 근데 약간 조작을 통해서 댓글 작업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마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실제 이제 미국에서 아마존을 이용하는 분들은 후기에 대한 되게 신뢰도가 높아서 후기가 좋게 나오면 후기를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그 라엘이라는 회사가 바로 이 후기를 통해서 이제 입소문이 나가지고 아마존 초이스라고 하는 아마존에서 가장 그잘 팔리는 제품으로 선정된 유기농 생리대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대 온라인 쇼핑몰 유기농에서 아마존닷컴에서 유기농 생리대 한 카테고리를 완전히 잡았어요. 옥션도 비슷한데 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라엘 진짜라는 뜻의 진짜이라는 뜻을 가진 브랜드명이고요. 최근에는 생리 제품은 아니라 탐폰, 뭐 여성 청결제, 마스크팩 같은 화장품 같은 제품들까지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든. 뭐가 달라요? 어떻게? 옥션과 아마존이 뭐가 다르냐고요? 아니면 생리대가 어떻게 다르냐고요? 생리대가 유기농이래요. 뭐 제가 써볼 수 있는 제품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유기농 제품이래요. 이 회사가 제품을 출시한 6개월 만에 20억 원의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별도의 광고를 한게 없고 아마존에서만 물건을 팔고 있어요. 이 회사는. 아마존에서만 물건을 팔고 있는데 예. 여기 써 있잖아요. 아마존은 소비자들의 브랜드 인지도, 그러니까 제품의 브랜드보다는 실제 구매 고객의 평가를 되게 중시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유명한 제품이 아니어도, 제품력이 좋다면 승부를 걸어볼 만한 굉장히 좋은 플랫폼입니다. 유기농 하면 뭐가 좋냐면, 저도 직접 쓰는 제품이 아닌데 모르겠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생리라는 게그 여성 피부에 직접 닿는 거잖아요. 여성 피부에 직접 닿는 거기 때문에, 이제 유기농 같은 그 몸에, 건강한 제품을 쓰게 되면 많이 좋다고 하고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뱀한테 물리면 뱀 독에 물리면 죽잖아요, 그죠? 근데 뱀 독을 먹으면 죽진 않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먹는 것보다 피부를 통해 흡수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빠르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몸이 급하게 아프면 약을 먹지 않고 주사액을 맞잖아요. 주사를 맞는 얘기는 뭐냐면 피부를 통해서 혈관에 직접 이제 약초가 들어가면
그게 몸에 빨리 퍼지기 때문에 피부를 통해 속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유기농이 아닌 이제 그 이제 나쁜 제품을 피부에 닿게 되면 생리대 섬유잖아요. 섬유. 뭐 생리대 그 섬유 아닌가요? 뭐그 제품은 유기농을 만든 거겠죠. 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코튼 런닝가 입던 얼마 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뭐 여학생들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깔탕을 가지고 생리대 썼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이제 몸에 안 좋은 것들을 피부에 오래 대고 다니면 그게 다 몸에 되게 안 좋은 게 들어가겠죠, 그죠? 여기는 이제 그 몸에 오랫동안 대고 있는 거니까 건강한 재료 갖고 만들겠다고 했던 거고, 그게 이제 평이 좋아서 됐고요. 이게 우리가 한동안 그 뭐죠, 그 생리대 파동이 있었죠, 그죠? 되게 안 좋은 성분이 있었다고 해서 생리대 파동이 있던 거죠. 그것들이 그런 문제가 사실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먼저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기농 생리대를 만들었고, 브랜드는 잘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만 써본 사람들이 좋다고 이제 올리다 보니 그 반응을 보고 사람들 구매를 했고, 뒤에 6개월 만에 20억의 매출을 올리게 되는 그런 거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이 회사 대표님 뭐라는 얘기를 했냐면, 내가 제품을 좋은 제품 만들어 가지고 먹기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뱀한테는 물리면 죽지만 뱀이 독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요. 먹는 거는 우리 간을 통해서 해독이 되지만 피부에 물리고 피부로 직접 흡수가 되는 것들은 해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 같은 거를 되게 몸에 좋은 걸 써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오는 겁니다. 화장품은 혹시 이제 그 흔히 얘기 많은 파라벤이나 안 좋은 성분이 들어가면 몸에 다안 좋아요. 뭐라는 거야? 자, 이제 방송에 집중하겠습니다. 중요한 건이 회사가, 라이더 회사가 이제 뭐에 집중하냐면요. 자기네가 이제 전 세계 마케팅 채널을 여는 것보다는 전 세계 마케팅 채널을 열고 있는 아마존닷컴에 숟가락만 얹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마존이 세상을 삼키고 있으니 아마존에서 달린 잡으면 그 아마존이 우리 제품을 전 세계로 갖다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매출이 6개월 만에 20억이지만 아마존에 이제 생리대 그 유기농 생리대 한 카테고리 완전 잡아먹었으니까 아마존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회사는 계속 같이 커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죠?